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질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당연한 절차다, 자신 있으면 조사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